태풍이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전. 태풍은 의식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태풍의 의식을 직접 주관하고 있는 곳은 13차원의 하늘입니다. 태풍은 지구 행성의 생명 유지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태풍의 의식을 담당하는 13차원은 지구 행성의 가이아 의식 시스템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의 가이아 의식은 18차원 18단계의 창조주 의식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의 인류 의식으로는 고위도와 저위도의 열평형을 이루기 위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의 인류 의식으로는 저위도 지방의 활발한 대류작용과 자멸의 방출 등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풍은 인류의 의식의 눈높이에서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태풍은 하늘에 목적이 있기에 탄생됩니다. 태풍이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은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거대한 태풍일수록 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태풍이 탄생되어 소멸될 때까지 약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태풍을 탄생시키는 하늘의 의지에 따라 태풍이 발생되는 위치와 경로가 결정됩니다. 태풍을 탄생시키는 하늘의 의지에 따라 태풍의 강도와 세기가 결정이 됩니다. 태풍을 탄생시키는 하늘의 목적이 정해지면 태풍을 탄생시킬 수 있는 태풍의 씨앗이 해당 지역의 바다에 뿌려지게 됩니다. 태풍의 씨앗이 뿌려질 때 태풍의 강도와 세기에 맞는 무형의 기계장치가 함께 뿌려지게 됩니다. 태풍이 발생되는 지역에 태풍을 발생시키는 무형의 기계장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에너지가 주입되면 자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형의 기계장치가 됩니다. 태풍의 씨앗이 뿌려질 때 18차원의 천사들의 배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18차원의 천사들의 명령을 받는 수많은 천사 그룹들이 배치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심 기압 930 헥토파스칼인 태풍 하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무극의 천사들은 10여 명, 태극의 천사들은 100여 명, 11차원 천사 500여 명, 9차원의 천사 2천여 명, 7차원의 천사 5만여 명, 5차원의 천사 20만여 명 정도가 함께 파견되어 작전을 수행하듯 진행하게 됩니다. 태풍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동원되는 하늘의 에너지체는 7차원의 에너지체인 용분들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차원에서 물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과 바람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대거 파견되어 활동을 시작하고 나면 인류의 과학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열대성 저기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을 발생시키는 무형의 기계장치에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태풍이 발생하는 주변 지역의 해류의 흐름과 대기의 흐름 등이 변화가 시작되면서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이 되면 태풍의 세기와 강도에 따라 배치되는 천사들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며 태풍을 탄생시키는 무형의 기계장치에도 지속적인 하늘의 에너지 주입이 있어야 열대성 저기압이 열대 폭풍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열대 폭풍이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 태풍으로 성장이 되면 태풍의 눈이 만들어지면서 태풍의 눈 안에 태풍의 의식이 탄생이 됩니다. 태풍의 눈 안에 탄생한 태풍의 의식은 13차원과 18차원의 의식과 연결되어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태풍의 의식이 탄생되는 순간 태풍의 세기와 강도가 입력이 이루어지며 태풍의 경로가 입력이 이루어집니다. 태풍의 의식이 탄생이 되고 나면 채널러들은 태풍의 의식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의식이 탄생이 되고 나면 태풍을 탄생시키는데 역할을 한 천사 군단들은 태풍의 의식과 연결되어 상부의 명령에 따라 태풍의 성장과 태풍의 경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태풍에 배치된 천사들은 태풍의 경로상에 있는 주변의 기압들을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태풍의 의식에 입력된 태풍의 비바람의 세기와 강도에 따라 비구름을 만들고 기압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태풍에 배치된 천사들은 18차원의 컨트롤 센터의 감독과 13차원의 컨트롤 센터의 지휘에 따라 태풍에 구름을 공급하게 됩니다. 태풍의 수증기를 공급하여 비를 만듭니다. 태풍이 예정된 경로를 따라 태풍이 예정된 크기와 세기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태풍에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태풍의 크기와 강도는 태풍에 배치된 하늘의 천사들의 규모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태풍을 만들기 위해 하늘의 천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비와 바람을 다 견디어내면서 그 상황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하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투입되어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도움이 있기에 하늘의 천사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기에 태풍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풍의 의식은 태풍에 배치된 천사들과의 의식의 교류와 협력 속에서 태풍으로서의 위력을 갖추게 됩니다. 태풍이 원자 폭탄보다 수만 배 이상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자연의 힘에 천사들의 힘이 더해져서 탄생되는 것입니다. 큰 태풍일수록 하늘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태풍은 태풍의 피해를 보는 지역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국면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 코드입니다. 큰 태풍이 지나가는 곳일수록, 큰 태풍이 불어오는 곳일수록,
그 지역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상징 코드로서 하늘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변화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태풍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태풍은 큰 바람을 통해 하늘의 소식을 식물과 동물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태풍은 큰 바람에 하늘의 메시지를 실어 하늘의 뜻을 땅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태풍은 큰 바람에 하늘의 메시지를 실어 땅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있으며 아픔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태풍은 큰 바람입니다. 하늘의 전령사인 큰 바람을 통해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바람이 하늘에서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빛의 일꾼들의 가슴을 향해 큰 바람인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하늘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지금 하늘에선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있어 우데카 팀장이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빛의 일꾼들과 하늘 사람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9년 10월 29일 우데카